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바로 부탁 하나만 들어줘입니다. 이 작품은 북미 개봉 당시 무려 6주 동안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하며 장기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부탁 하나를 남기고 사라진 여자를 추적해가는 과정, 서스펜스 넘치는 스릴러 영화 부탁 하나만 들어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하나뿐인 아들에게 열성적인 싱글맘 스테파니. Hey, Smooch. Great work today, Smooch. 그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간 어느 날, 그곳에서 에밀리를 만나게 되죠. Come here, little dude. Ask her, Nikki. Ask her. Ask me what? We want a playdate. Playdate. 아들의 성화에 못 이긴 에밀리. Do you drink? I need a martini. 스테파니에게 낮술을 제안합니다. Yeah, I'd like for. I mean, do you want to come over for a beverage of any kind? 패션 업계에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인 에밀리의 집은 으리으리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This house is incredible. 스테파니는 부러움에 눈을 뗄 수가 없죠. 그리고 술 한 잔에 가까워지는 에밀리와 스테파니. 그날 이후 성격부터 조건, 사고방식까지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은 서로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며 절친 사이가 됩니다. I have you. If you can't tell me, you can't tell anyone. I'm your best friend.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로부터 걸려온 전화. Hi. Stephanie, thank God you picked up. Hey, I just have a little emergency. I need your help. Are you okay? I'm fine, but I do need just a simple favor. Can you grab Nikki from school? 스테파니는 그의 부탁대로 자신의 집에 니키를 데려오죠. 그러나 but Nikki's asking when you're coming to get him, and I don't know what to say. So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 두절, 종적을 감춰버린 에밀리. 불안해진 스테파니는 에밀리의 남편 션에게 전화를 걸죠. 결국 두 사람은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Hello? Please tell me you found her. Okay, I'm heading there now.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한 호수에서 에밀리의 시신이 발견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에밀리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엄마를 잃고 상심에 빠진 니키는 션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놓죠. She made this happen. She made my mom die. That's crazy, and you know that. She's trying to be my new mom. I want my mom. 그날 밤 스테파니는 에밀리의 집에 남아 션을 위로하는데요. 그리고 급기야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가족의 오묘한 동거. 바로 그때 니키가 충격적인 말을 내뱉는데요. I saw my mom. She told me to say hi to Stephanie. Nikki.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당황하기 시작한 스테파니와 션. Oopsie. 과연 에밀리 사망 사건의 전날은 무엇일까요? 영화 부탁 하나만 들어줘는 파격적인 소재와 예상을 뒤엎는 전개로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덕분에 나를 찾아줘, 서치를 잇는 스릴러 명작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People do terrible things for their own fucked up reason. 사소한 부탁에서 시작된 엄청난 파국. 영화 부탁 하나만 들어줘. 이 작품은 코믹 액션 영화 스파이, 고스트버스터즈의 폴 페이그 감독이 연출했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역시 폴 페이그 감독 특유의 유머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America's hybrids, silent but deadly. 또 이 작품은 어둡고 스산한 분위기를 벗어난 색다른 스릴러 장르를 선보이는데요. Did you take my picture? Erase it. Oh, yeah, it's gone. Bye bye. 밝은 색감의 화면과 주인공들의 스타일리시한 패션, 영화의 주 무대가 되는 집의 모던한 인테리어 등. Stephanie. My mom told me to give you this. 촬영, 미술, 의상에서 전형적인 스릴러 영화의 틀을 깬 고품격 서스펜스 스릴러를 탄생시켰습니다. 한 여자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를 파헤쳐가는 영화 부탁 하나만 들어줘,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뛰어난 외모, 멋진 직업, 훈훈한 남편,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여자 에밀리. 그러나 그녀의 죽음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모두가 그녀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돌아온 에밀리. 이 영화의 핫씬에서 만나보시죠. 영화 부탁 하나만 들어줘 속 핫씬.
에밀리가 죽음으로 발견된 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스테파니와 션. 그러나 스테파니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은데요. I smell her, Sean. I smell her perfume. It's all over Nikki like a ghost. 션은 그런 그를 안심시키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죠. Move in with me. We can start a whole new wonderful life together. I love you, Stephanie Smothers. I love you too. 마음이 뒤흔들리고만 스테파니. 본격적으로 에밀리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에밀리의 옷가지로 가득 찬 드레스룸. 소름 끼치는 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금주의 빅무비가 선택한 영화 부탁 하나만 들어줘.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오상진이었습니다.